뉴스 탑10이 준비한 이유입니다. 더 위험한, 어찌 보면 경제보복보다 더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수도 있는 곳으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dump that water in the Pacific Ocean. Tokyo Electric for the last years have been claiming that their processing has been removing dangerous radionuclides like strontium from that water. 자, 저 자세한 얘기 없어서 먼저 예. 방사성 오염수가 어떤 건지 이재명 차장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사가 났을 때 그 당시에 핵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아 부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건물 균열을 통해서 지하로 유입됐고 그 방사성 오염수가 지금 총 한 100만 톤이 넘는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 이미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서 한 차례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오염된 물이 지하로 유입돼서 또다시 저렇게 방사능 오염수를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악순환 때문이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략 1주간 정도かけてこのタンクが不安になるような形で発生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す。対するイメージっていうのが良くなると思うんで、また これからの次世代の若い子供たちがまた海に戻りづらくなるの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 예,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일본이 이 100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행동에 나섰을 때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제도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도 그거를 저기 막을 수는 없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그 위험 차원에서 먼저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 정부가 그걸 듣지 않을 때 국제적으로 집행력 있게 구속할 수는 없는 거죠. 구속할 수는 없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럼 방류하면 뭐 대책은 있는 거예요? 주변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책이 사실 좀 실질적인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다라는 게 일본의 방류하면 다 연결이 돼서 연결이 돼 있으니 그게 어떻게 뚝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결국 물을 물로 이제 희석시키는 건데 그런데 저 물로 희석시키는데 17년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17년 동안 어디 한 곳에 가둬둘 수 있으면 뭐 17년이 아니라 뭐 17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니라 17년 동안 흘러서 다니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로 흘러들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저게 이제 남태평양이나 이런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워낙 지금 원양어업들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 원양어업을 통해서 태평양에서 잡아온 어떤 그 해산물에 해수산물에 저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걱정은 이걸 겁니다.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일 텐데요. 우리나라 바다 동해나 이쪽에 유입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태평양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저쪽 건너 태평양 가로질러서도 가고 또 일부는 이제 그때 남하를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남해 바다 쪽으로 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한데요. 조진 부장, 뭐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이고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적절한 목소리를 일본에 내야 되는데 할 수는 있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 건지요? 자 우선요 이런 사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그렇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대류 방류하겠다. 이런 거는 일본 언론에서 지난해부터 지금 대대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언론이 제기하고 있어요. 또 일본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선진국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야말로 정부 여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후쿠시마 인근에서 일부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겠다. 맞아요. 또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은 해산물을 가지고 선수촌에 납품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 또 일본 언론 보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정부 여당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보복 또 얘기를 할 건 하고 이렇게
지금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저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